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로부터 여러 사람이 앉아서 편안히 쉴 만한 바위가 있다 이름 붙여진 서울특별시 안암동에 제가 와 있습니다. 또 한 설에 의하면 한명희의 육촌인 한계희가 이곳에 살 때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보살폈다 해서 편안할 안자를 쓰는 안암동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지금은 대학가로 유명한 곳이죠. 헌데 이곳에 전통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보세 좋다. 조선 태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서울 동명 중 가장 오래된 이름이라는 안암동. 편안한 바위 위에 자리한 역사의 동네 안암동에는 안암산 또는 진석산으로 불리는 성북구 중심에 있는 산, 개운산이 있는데요. 해발 134m에 불과한 높지 않은 산이지만 이곳엔 조선시대에 창건된 전통사찰, 개운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의 목적지인 개운사 일주문 앞에 섰습니다. 보통의 일주문 하면 그 사찰의 진산인 무슨 무슨 산 무슨 무슨 사 이렇게 편액이 걸려있기 마련인데 오 개운사는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게 개운사 이렇게 세 글자만 이렇게 편액이 달려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찰인 것 같습니다. 이 개운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화계사에 이어서 선생님을 또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리고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 원래 이 개운사가 원래 이 위치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운사의 처음 위치는 지금 고려대학교 이공대 부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조 3년 1779년에 원빈 홍씨가 돌아가시자 개운사 부근에 묘소를 정했고 절이 원묘에 너무 가깝다고 하여 인파 스님께서 지금의 자리로 옮기셨다고 전해지고요. 네. 또 사기라는 문헌에 보면 영조 6년에 1730년에 이곳으로 전하였다, 이전하였다라고 전합니다. 홍부경, 그 조선시대 그 지략가로 유명한 홍부경의 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원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옮긴 거다. 그런데 아, 이 서울 근교의 사찰들을 보면 대부분 이 조선 왕실과 밀접한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개운사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해설을 따라서 개운사를 또 제대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인 조계사의 말사 개운사는 태조 5년인 1396년 무학대사가 창건한 전통 사찰입니다. 불교 교육의 근본 도량인 중앙승가대학이 있던 개운사는 근대 불교의 대석학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많은 제자를 길러낸 곳이며 1970년대 탄어 스님이 머물면서 불경 번역에 힘쓴 불교 교육과 개혁의 선도 도량이기도 합니다. 절마당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보병을 들고 계신 관세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개운사,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운이 열린다. 이와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암동은 태조실록에 등장할 정도로 이성계의 뜨거운 사랑을 받던, 관심을 받던 동네였다고 해요. 네. 훗날 고전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396년 8월, 태조 이성계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나자 태조는 흰옷에 흰관을 쓰고 능지를 친히 보러 다녔습니다. 안암동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조선 태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안암동은 일찍이 수릉, 즉 태조 생전에 만들 묘지터로 지목되었던 길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암동 땅을 파보니 뜻밖의 물이 솟아났고 결국 신덕왕후의 능은 정릉에 마련됐습니다. 태조가 안암동을 특별히 눈여겨봤다는 점을 알아챘기 때문일까요?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는 같은 해인 1396년에 동대문 오리박 안암산 기슭에 절을 창건하는데요. 당시에는 영도사로 불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 후기, 영도사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바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재황이 영도사의 도문스님께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훗날 왕위에 오른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고종은 친히 영도사로 행차하여 절 이름을 운명을 여는 사찰이라는 의미의 개운사로 고쳐 부르게 했다 합니다. 아, 이 태조 이성계가 이 터를 눈여겨봤고 또 이 스승이셨던 무학대사께서 이 창건을 하시고 또 이 어찌 보면 조선 왕실로 이어오는 그 후손인 고종이 이곳에서 수확하면서 그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진짜 운명을 좋은 기운을 열게 해주는 그런 이름이 깃든 개운사. 2023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처님의 가피도 받으시고 이 좋은 운을 좀 듬뿍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네, 아주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아, 개운사 진짜 이름이 좋네요. 종루를 지나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르면 정면 다섯 칸, 측면 세 칸 규모의 개운사 주불전, 대웅전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평일에도 기도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개운사 대웅전엔 아주 특별한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 개운사의 주불전인 대웅전 앞에 들어왔는데요. 좀 다른 절에는 대웅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데 개운사 대웅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네요. 네. 저기 아미타 부처님 목조 아미타 열의 불 자상은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세련되고 네. 뛰어난 감각 기법과 또 장중하면서도 아주 균형감 있는 조형, 긴장감 넘치는 선의 묘사가 잘 어우러진 매우 안성도가 높은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하고요. 네. 고려 후기? 네네. 네. 특히 1274년에 네, 요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수 발언문이 남겨지고 있어 1280년대에 중수한 서산 개심사의 목조 아미타 열의 자상과 더불어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걸로 예측이 된 네, 보물입니다. 제 1649호로 지정된 우리의 귀한 문화재입니다. 네, 13세기에 조성이 됐는데 네. 저렇게 아주 상호도 원만하시고 진짜 보존 상태가 매우 매우 양호한데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 조사를 통해서 불상 수리시 쓴 발언문과 많은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부처님 복장물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많은 전적물 중에서 21권의 화엄경이 발견된 것은 하나의 불상에서 아주 많은 수량의 화엄경이 발견된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장품이 많이 나온 것들을 이례적으로 보물 제
1650호로 지정됐습니다. 이 불상 그리고 또 복장물, 그러니까 보물로 지정됐잖아요. 네네. 두 점을 저희가 또 친견했고, 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또 총 네 점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두 점은 또 어디서 저희가 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개운산은 큰 규모의 사찰은 아닙니다만은 근처에 두 곳의 부석 암자가 있어요. 그곳에 다른 보물들과 전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곳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네. 개운사에서 동쪽 200m 지점에 개운사의 암자 대원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반과 기와집처럼 생긴 기와집 한동이 전부인 대원암은 아주 단촐합니다만 그 역사만큼은 한국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이 개운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 부속 암자가 있는데, 네. 대원암. 예. 그런데 선생님 사실 얼핏 보면 그냥 큰 한옥 한 채 있다 하는 정도로 아주 소박한, 네. 암자인데요. 네, 언제, 네. 창건이 됐나요? 네. 이곳은 바로 조선 후기에 건립된 곳인데요. 지봉선사라는 스님께서 창건하셨다고 하고요. 지봉선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당대에 이름 높으신 스님으로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헌종 11년인 1845년 대원암을 창건한 지봉스님은 인자하기로 이름나 산중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스님이었습니다. 특히 지봉스님은 산야에서 지낼 때는 반드시 물을 등에 지고 다니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다는데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지봉스님에게 물을 얻어 마신 흥선대원군은 고마운 마음에 정 5품에 해당하는 참서직을 내렸습니다. 지봉스님에게 참서라는 관직이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얼마 뒤 다시 지봉스님을 만난 흥선대원군은 스님을 지봉판서라 불렀다는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스님을 지봉판서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입적하고 수년이 지난 뒤 북경으로 간 사신 일행은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청국대관의 어린 손자 팔에 해동지봉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었던 겁니다. 사신 일행은 지봉 스님의 덕행과 인품에 대해 소상하게 일러주었고, 이에 중국의 고관은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나라의 사신을 극진하게 대접했다 합니다. 아, 이 조선 후기 덕망 높으신 아주 유명한 큰 스님과 관련이 있어서일까요?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이곳 개운사는 사실 승려 교육의 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이 제일 처음으로 문 연 곳입니다. 특히 이 대원암에는 근대 불교의 대석학이신 박한영 스님께서 머무시면서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라고 해요. 또 탄어 스님께서 역경 사업을 종사하는 곳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조지훈, 서종주 등 문인들도 이곳 대원암에서 큰 인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근현대 불교에 있어서 정말 메카 같은, 그리고 승려 교육에 있어서도 참 소중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개운산 남쪽 끝자락 대원암 뒤편으로는 개운사의 또 다른 암자 보타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칠성암으로도 불렸던 보타사는 언제 창건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특별한 보물을 품고 있는 유구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마의 부처님이 저희를 또 반겨주시는데요. 사실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마의 부처님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정말 멋지네요, 선생님. 네, 그러시지요? 네, 네, 이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말불이었는데요. 지난 1992년에 서울 문화사학회에서 서울시에 숨겨져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고요. 흔하게 오래된 말불이라고 구전되어 왔으나 조사 결과 무려 고려 후기라고 제작 연대가 드러나서 2014년도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삼기 이전부터 네. 이 서울 사람들의 아주 귀한 기도처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서울 보타사가 자리 잡은 위치가 용의 자궁이라고 불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용의 머릿격인 서울시 영두동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곳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이 이루어져 왔던 애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그 풍수지리적으로도 귀한 그런 곳인데 제가 얼핏 마이부처님을 뵈니까 그 홍운동에 가면요, 그 옥천암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마이부처님하고도 그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마이불은 전체에 백색 호분이 칠해져 있어서 흔히 백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 홍은동 옥천암에 있는 마이불하고 아주 비슷해서 같은 사람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모방해서 만들었을 거라기에 충분한 같은 시기에 조성된 마이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런 형식의 마이불은 서울에 딱 두 곳밖에 없어서 진정한 서울 스타일의 고려 마이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 두 점만 존재한다는 거죠? 네, 이곳하고 아까 말씀하신 옥천암. 홍운동, 네, 옥천암에. 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바랬지만 이 얼핏 이렇게 하얀 네, 예, 그런 호분을 바른 네. 그런 느낌이 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서울 스타일의 마애불 네. 그래서 제가 얼핏 뵈니까 이 바위를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딱 깎아서 이 부처님 이 보교를 이렇게 삼고 그러면서 이 어찌 보면 이 장식이나 이런 영락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아름답고 이 선의 묘사가 진짜 바위에 새긴 게 맞나 할 정도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고려 이 서울 스타일의 이 마이불 우리가 이렇게 두 눈으로 친견할 수 있다는 거 참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늘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우리 불교의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귀한 문화재가 존재한다는 게 놀랍고 진짜 가까운 곳에 이런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거 새삼 오늘 귀한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절 따라 전설 따라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덕분에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 최초이자 최후의 왕사인 무학대사가 세운 전통 사찰. 계운사는 운명을 여는 사찰이라는 그 이름처럼 역사의 변곡점에서 세장을 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불교 개혁의 근원지였으며 20세기 불교 교육의 근본 도량이었습니다. 또한 천여 년 전 서울 도심에 조성한 마애부처님을 품은 보석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어린 시절 이곳에서 자란 고종의 운명을 열었다 해서 이름 붙여진 계운사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 교육의 중심지로서 그 운명을 열었던 계운사. 2023년 좋은 일 있길 바라는 분들은 이 계운사 둘러보시면서 좋은 부처님의 가피 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숨겨진 서울의 명소 개운산 개운사. 그곳은 무사람들이 천년의 시간 동안 소원을 빌었던 바위에 스며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전통 사찰입니다.